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오늘은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최근 뉴스, 신문, 유튜브까지 모든 매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나라인데요. 두 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한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전을 할 정도로 사이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터지는 마당에 3차 세계대전 후보지인 중동에서 이런 전쟁이 터지는 것이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죠. 이두 나라의 갈등을 보다 보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가벼워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국들과 생기는 갈등도 작은 일들은 아닌데 말이죠. 두 나라의 관계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 남북 관계를 훨씬 능가하는 매우 험악한 사이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가산 로켓을 날리고 군사 도발하는 골칫거리이자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무분별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로 팔레스타인인을 밀어내는 악마,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각종 불이익들로 터전을 빼앗아가는 악마, 테러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 공습을 자행하면서 학살하는 악마로 인식합니다. 이 때문에 서로 간의 사이가 매우 나쁘며 양 국민들이 서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책이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문구가 빠짐없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 참가하는 것조차 이스라엘의 승인이 필요할 정도죠. 팔레스타인 기업조차 이스라엘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는데 설령 허락한 기업들조차 이스라엘 정부가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걸어놓았습니다. 세금도 유대인보다 더 많이 물리죠.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물가는 대한민국보다 높으며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사이가 심각하게 나쁠까요? 이 사태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모두가 인정하는 트러블 메이커, 이간질과 분열의 대명사, 세계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국가, 전 세계의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그 국가, 독일의 나치 덕분에 신사의 나라로 완벽히 이미지 세탁을 해버린 국가, 영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벨푸어 선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벨푸어 선언은 1917년 아서 벨푸어 영국 외무대신이 발표한 선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약속한 이 선언은 근현대 중동의 역사를 뒤흔들게 되죠.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대인들에게도 시민으로의 권리가 부여되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 시민사회에 동화되려고 노력했으나 유럽 사회에서 반유대주의 사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 동화되고자 해도 언제든지 유대인 박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었죠.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유대계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첼 역시 그중 한 사람으로 1896년 그는 유대국가라는 저서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의 민족국가를 재건할 것을 주장하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듬해인 1897년 시온주의자 세계대회 지오의 수립으로 점차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힘을 발휘해 1903년 헤르첼은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대신 우간다의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은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 불과 1년 뒤인 1904년 헤르첼은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저명한 화학자였던 하임 바이츠만이 지오의 수장이 되었는데 하임 바이츠만은 오로지 조상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만이 우리들의 터전이 될 수 있다라며 영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데요.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과 적이 됩니다. 그러자 바이츠만의 주장이 탄력을 받았죠. 영국은 동맹국이었던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전쟁 이후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분할한다는 내용의 비밀협정을 체결하는데요. 이 비밀협정에 의거하여 팔레스타인 일대는 영국의 관할로 들어오는 것이 계획되면서 유대인 국가 설립이 점차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수립 선언을 계속해서 망설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국을 계속 설득하는데요. 영국 너희가 유대인의 국가를 만들어준다면 러시아, 독일,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로 뭉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큰 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어차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이 아닌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잖아? 오스만 제국에서 유대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너희 유럽에 큰 문제 있겠어? 이러한 유대인들의 설득과 함께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약속한 벨푸어 선언이 발표됩니다. 벨푸어 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하며 이를 성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비유대인의 시민적 그리고 종교적인 권한에 대해 또는 타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정치적인 상태에 대해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는데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의 수 역시 급증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영국이 1915년 아랍인들과도 똑같은 내용의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정말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실망시키지 않는 나라죠. 맥마흔 후세인 각서라고도 불리는 이 약조를 통해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붕괴 이후 아랍 지역에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워주는 것을 약속했는데요. 영국이 아랍인들에게 이 약속을 한 이유는 영국의 입장에서 골칫거리인 오스만 제국을 제거하기 위해 아랍인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랍인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1916년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반란은 성공하여 1922년 오스만 제국을 멸망했죠. 그러나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애초에 아랍인들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는데요.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함께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 어떻게 땅을 나눠 먹을지에 대해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비밀리에 맺어놓았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즉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 정도를 공유하고 모든 지역을 영국과 프랑스가 직접 지배해 버리기로 한 것이죠. 유대인 국가 설립을 약속한 영국 유대인 계약, 아랍 국가 설립을 약속한 영국 아랍인 계약,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약속한 영국 프랑스 계약, 전설의 영국 3중 계약이 진행되었는데요. 아랍인들은 영국의 배신을 규탄하면서 유대인 국가의 건설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히 표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데 벨푸어 선언 20일 뒤인 11월 23일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 제국을 뒤엎은 볼셰비키들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공개해버리죠. 그래도 영국이 괜찮은 놈이겠지 라며 협상을 생각하던 아랍인들은 영국의 추악한 3중 계약의 진실을 알고 경악하게 되는데요. 결국 벨푸어 선언과 맥마흔 각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흐지부지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끔찍한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들의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이 승인됩니다. 이후 7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중동에는 피바람이 계속해서 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립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병대와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서로 학살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는데요. 이건 거의 서로 동시기에 죽고 죽인 거라 선악과 선후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영국군이 철수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을 선포했는데요. 이날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재앙의 날이 됩니다. 이틀 뒤인 5월 16일 이집트를 비롯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 왕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 국으로 구성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죠. 이 전쟁을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제1차 중동전쟁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면적의 78%를 장악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싫어하는 이유야 너무나도 많겠지만 이스라엘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우리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부터 천년 넘게 종교 문제로 엄청 싸우던 지역 아니었어?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 유대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라고 애시당초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팔레스타인이란 국가는 존재하지도 않았잖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결국 오스만 제국 아니었어? 애초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 주인도 매번 바뀌었고 유대인이랑 아라비아 반도, 터키, 이집트에서 넘어온 아랍인들이 섞여서 살던 곳 아냐? 그런데 왜 이 지역의 주인이 너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도 처음부터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 그런데 팔레스타인 너네가 유엔 중재안 거부한 거 아냐? 유엔 중재안 거부하고 아랍연합군과 같이 선빵 날린 건 팔레스타인 너네 아냐? 이제 막 건국된 이스라엘 따위 지도에서 지워버릴 자신이 있었고 유대인들 다 쫓아낼 자신이 있었으니 중재안 발로 차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냐고. 우리는 아랍연합군에 맞서 싸워 승리했고 승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만약 너네가 전쟁에서 이겼다면 지금 우리들 살려줄 거 아니었잖아.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면 현재 유대인들 처지가 팔레스타인인보다 나을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국가가 설립되는 것은 정당하며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7개의 아랍연합국이 선빵을 날렸고 자신들이 만약 아랍연합국의 전쟁에서 졌다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지도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살펴보았는데 제가 생략한 내용들이나 빠뜨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채워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